자, 중의 문법, 조동사 파트 이어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문제풀이부터 먼저 할게좀 있죠. 40, 포커스 40이죠? 문제풀이? 89쪽? 오케이. 자, 메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읽고 무슨 말인지 해석하고 허락인지 추측인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A의 1번. Peter may be hungry now. Peter may be hungry now의 뜻은? 추측. 아, 피터는 지금 배고플 것이다. 배고플지도 모른다. 모른다 라는 뜻이니까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바꿔 쓸수 있는 건안 배웠죠. Peter will. will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좀더 강한 추측이라서.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2번. You may take my umbrella. You may take my umbrella의 뜻은 뭐고? 너는 내 우산을 써도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락. 허락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건 You can. You can take my umbrella죠. 뭐라고 물었을까? May I take your umbrella? 그렇죠. May I take your umbrella? Can I take your umbrella? 됐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y may come back next They year. may come back next year. 뜻은? 추측. 저 해석이 뭐길래? 그들은 내년에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지도 돌아올지도 모른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돌아올 것이다는 they will의 느낌이고요. 됐습니까? 돌아올지도 모른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You may join our club. You may join our club의 뜻은? 너는 우리 클럽에 가입해도 좋다. 그러니까 뜻은 허락. 허락이죠. 바꿔 쓸수 있는 건? You can join our club. 그렇죠. 뭐라고 물었을까? May I join your club? May I join your club? Can I join your club?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5번.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 She may be a high school student의 뜻은? 그녀는 아마 고등학생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추측. 추측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좀 완성해 달래요. 그러면 It may rain. Later later today. today. It may rain later today의 뜻은 뭐고? 내일 비가 늦게 올지도 모른다. 늦게? 아, 늦. 오케이. 내일? 투데이가 언제부터 아, 내일이었지? 오늘. 레이러의 뜻이 사전 찾아보니까 뭐든가요? 늦게, 늦은, 늦게 지각한. 늦은이에요? 레이트가 늦게고 늦은일 텐데요? 아, 그리고 레이트가 원급일 텐데요?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러는 이후에, 아, 지금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더 늦게, 더 늦은, 이후에. See you later. 나중에 보자. 이런 뜻이죠. See you later. 그래서 it may rain later today는 지금 시간 이후에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뭐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You may try on this Blouse. blouse. You may try on this blouse의 뜻은 뭐고? 너는 시험 삼아 블라우스를 입어도 좋다. 오케이. 그래서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 허락이죠. May I try on this blouse? 라고 물어봤겠죠. 계속해서 3번.
My father may be upset. My father may be upset. 의 뜻은 나의 아빠는 매우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이죠.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이죠. 업셋의 뜻을 몰랐나요? 여기 B가 왜 있어야 돼요, 이 문장에? My father may upset 하면 왜 안 됩니까? 업셋이 동사가 아니라서. 무슨 뜻이길래? 화난? 매우 화난 이란 뜻이겠죠. 아. Very angry의 뜻이죠. My father may be upset. 4번. You may swim in the river. You may swim in the river의 뜻은? 너는 강 안에서 수영을 해도 된다. 오케이,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 허락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can swim in the river. 오케이, 뭐라고 물었을까? May I swim in the river? 그렇죠. Can I swim? May I swim in the river? 라고 물어봤겠죠. 계속해서 5번. You may go into the ground. Garden. You may go into the garden. 의 뜻은? 가을드는 정원이죠, 정원. 넌 정원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 오케이,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 허락이죠. 뭐뭐 해도 돼. May I go into the garden? Yes, you may go into the garden.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알려주시고 싶은 건, 자, mayb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y하고 be 사이를 띄우지 않고 붙여 쓰는 거. 이거는 아마도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maybe를 붙여 쓰는 것과 maybe를 may하고 be 사이를 띄워 쓰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may하고 be 사이를 띄워 쓰면 그거는 조동사 may 뒤에 동사 be 동사의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그러면 maybe를 붙여 쓰면 아마도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붙여 쓰는 것과 띄워 쓰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기억하다가 뭐예요? 기억하다가 뭐예요? Remember. 그렇죠, remember죠. 있다는 Forget이겠지. 아, forget. 과거형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쉬다. Rest. Rest? I have a rest. Take a rest입니다. 아하. Rest를 써도 그냥 rest가 동사로서 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쉬다라는 표현은 take a rest, take a break 이런 표현을 씁니다.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Take a rest. 그러면 문장들 잘라보겠습니다. 누구는, 그녀는 아마도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녀는 너의, 아마 네 이름 기억할 거야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She may remember your name. Remember your name. She may remember your name.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이겠죠. She may remember your name. 측에 아마 그럴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넌 이제 눈을 떠도 좋아. You may open your eyes now. You may open your eyes now. 는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can open your eyes now.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새로 아 그 남자분이 새로운 수학 선생님일지도 몰라. If the man maybe a new math teacher. The man maybe a new math teacher. 그 남자분이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The man is a new math teacher. 그렇죠. is 앞에 may가 들어오니까 maybe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가서 쉬어도 돼. You may go and take a rest. You may go and take a rest. and하고 take a rest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느냐 하면 You may go and you may take a rest. 두 가지를 허락하는 거죠. You may go, 가도 돼. And you may take a rest. 좀 쉬어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켈리가 지금 바쁠지도 모른다. Kelly may be busy. Kelly may be busy. 지금이라는 의미가 안 보이네요. Maybe busy now. Kelly may be busy now. 그 다음에 너는 내 휴대폰 써도 돼. You may use my cell phone. You may use my cell phone.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may에다가 not 넣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나 바쁘네. May I speak to you? 그렇죠. May I speak to you? 하면 되겠죠. 뭐 아까 못 매긴 거 있나요? 아니요. 됐지. 넘어가면 되지. 그렇죠. May I speak to you?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허락.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습니까? Can I speak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텔리는 파티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Kelly may not come to the party. 텔리 may not come to the party.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이죠. 안 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돼. You may not. 세이 미 어 퀘스천? 되게 특이한 표현이네.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You may not ask me a question.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 허락인데 불허죠. 불허가. 허락하지 않는 거. 해서는 안 돼. 계속해서 세라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Sarah may not like the present. Sarah may not like the present.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 추측이죠. 다음에 재소개 좀 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Introduce 정도는 쓸 줄 알겠지. 1학기도 다 배운 건데.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허락이다 추측이다? 허락. 허락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오케이. 계속해서 허락인지 추측인지 해보라 했고요. 그 다음에 seat가 뭐든가요? 깜빡했다. 좌석 자리. 그 다음에 look around는 look around 또 깜빡했지? Around. 둘러보다 around 주변에 둘레. 그 다음에 free는 자유로운 자유로운이나 통제받지 않는 속광 같은 뜻이고 또 그게 다야? 자유로운이나 통제받지 않느냐 그건 같은 뜻이고 석방
석방? It's free. 그것은 석방이란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대화나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1번은 문장.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is seat is mine.' 이렇게 읽는 게 뭡니까? 'You may sit from here.' 이렇게 쓴 거 맞아? 답 확인해 보세요. 난 들은 대로 썼어요. 아, 부정문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너 그래서 어쩌자고?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seat. It's mine. You may not sit here. This seat is mine. 뭔 소리야 그러면? 너는 여기 앉아선 안 된다. 이 좌석은 나의 좌석. 내 거다. 내 거다. 이 자리 내 거다. This is mine. 뭐 대단한 그렇게 엄청난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랬더니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around. What 소리 하는 거야? 난 그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Hey, may I help you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허락이죠.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No, thank you. 아니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I'm just looking around. 나는 그냥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 구경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러면 May I help you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그렇죠. 허락받고 싶은 거죠. 추측입니까? 아, 허락 맞습니다 이 친구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대화 완성이네요. May I drink this cup please? 그렇죠. May I drink this cup please 했더니 Yes, you may. It's free. Yes, you may. It's free. 그럼 무슨 소리겠어? 이 콜라를 마셔도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 콜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Yes, you may. 다음에 생각된 말은 뭐겠어? 다음에 생각한 말. 그렇지. Yes, you may I drink this coke. May I 다음에 동사원형이니까 you may 다음도 동사원형이겠지. You may this drink. It's free. 그럼 해석하면 뭐겠어요? 제가 이 콜라를 마셔도 될까요? 이 콜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마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It's free의 뜻은? 그것은 자유. 자유. 그러니까 free의 뜻을 그렇게 찾아보니까 자유지. 뭔 자유야 여기선 자유. 자유가 아니고 여기서는 공짜인. 다. 무료인.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공짜예요. 무료예요. It's free 할 때 it은 뭐 대신 왔어요? 셋 중 뭐예요 그러면?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그렇죠. 날씨나 거리를 얘기하거나 이런 거. Drink this coke.
drink this coke is free. Coke. The coke is free. This coke is free. 말해줘, 이 친구야. 알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그럴 때?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네 번째 대화.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Okay. May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그랬더니? Sorry, you may not. You may not. You may not. 뒤에 생일 때 빨리 얘기해라. Visit your my house next week. You may not visit my house next week. 그래서 A, B 대화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음 주에 당신의 집을 방문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금지하고 있죠. 메이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4번에 may I visit 할 때 메이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허락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can I visit your house next week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요 라는 표현은? He may not be famous singer. Famous singer.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계속해서 뭐야,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May I ask a question? 당신에게 라는 말 이런 표현에서 붙여주는 게 좋겠고요. For may you? I of you야. Of you. May I ask a question of you? 그러면 이건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 허락이니까 Can I ask a question of you 라고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어딘가 틀렸죠? 찾아보세요. 싱어 뜻이 뭐야? 싱어 뜻이 뭐야? 가수 셀 수 있어 없어? 아하. 히면 몇 명이야? A singer.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He may not be famous a singer. 아, 그렇게 해요? 어. 그렇게 이해하나 무슨 may 말. not be 어. famous a singer 이렇게 합니까?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He may not be a famous singer. 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는 must하고 have to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조금 복잡했습니다. 둘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법적 규칙 같은 법이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고요. should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위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충고할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must의 뜻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은 건 몇 번 뜻이다? 1번 뜻이다? 2번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만 must하고 have to가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땐 must하고 have to가 같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땐 have to가 안 되고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도 덧붙였냐. 과거형이 다른 조동사들은 있는데 must만 없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뭐 2시 5분 전에 뭐 해야 했었어. 어제 뭐 해야만 했었어. 뭐 지난달에 뭐 해야만 했었어라는 표현은 뭐로만 할 수 있다? Have to. Had to. Had to. 로만 표현한다. 이게 지난 시간 정리였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의 1번. 일단은 you come home early today는 무슨 뜻이야? You come home early today. 너는 오늘 집에 일찍 온다죠.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문장이 될 거고? 너는 오늘 집에 일찍 와야 할 것이다. 오케이. 와야만 한다. 저 할 것이다는 뭐는 할 것이다. 아하. 와야만 할 것이다. 알았어. 그것도 표현하는 방법 알려 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이 문장은 어떻게 될 거다?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뜻은 뭐라고요? You should come home early today의 뜻은 너는 집에 일찍 와야 한다. 너는 오늘 집에 일찍 와야 돼. 와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네가 아까 얘기했던 일찍 와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언제의 의무야? 넌 오늘 집에 일찍 와야만 할 것이다 라는 표현. 너는 일찍 와야만 할 것이다는 무슨 시제의 의무야? 과거. 이게 과거인가요? 미래. 미래 의무죠. 미래 의무 어떻게 표현하냐? You will have to come home early today. 이렇게 합니다. Will have to. 가 뭐다? 미래 의무다. Should로도 미래 의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will have to로 미래. Will, 그러니까 will must를 못 쓰기 때문에 will have to를 씁니다. Will must come은 왜 못 씁니까? 조동사는 몇 개만 쓴다? 한 개만 쓴다 그래서 동사 하나당. 됐습니까? Will must가 안 됩니다. 미래 의무를 will must 같은 걸 써야 할 상황이라면 will must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Will have to. Will have to. 됐습니까? Will이 미래를 담당하고 have to가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합치면 해야만 할 것이다 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다 아는 사실이라서. 그쵸?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A의 2번 읽고 뜻 must 넣지 말고 읽고 뜻 They must are twin brothers. 그들은 쌍둥이임이 틀림없다. 머스트의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제일 잘 어울리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슈드를 넣지 말고 얘기하고 슈드를 넣고 뜻을 얘기해달라니까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아하. We listen to our teachers. We listen to our teachers의 뜻은 우리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다. 오케이,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는데 여기다가 should를 넣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케이, 영어 문장 먼저 얘기하면 안 될까? 아하.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 We should listen to our teachers의 뜻은 우리는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만 돼. 당위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4번 안 넣고 읽고 해석, 넣고 읽고 해석. The student finished their tests in an hour. The students finished their tests in an hour 뜻은 그 학생들은 끝냈다. 그들의 시험을 1시간 안에
한 시간 이내로 그들의 시험을 끝낸다. 인데 여기다 must를 넣으면 문장은 어떻게 될 거고 영어로 the students must finish their test in an hour. 그 뜻은 그 학생들은 한 시간 안에 시험을 끝내야만 한다. 오케이, 한 시간 이내로 시험을 끝내야만 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안 넣고 읽고 뜻. He waits for the bus. 뜻은 그는 버스를 기다린다. 거기다 have to를 넣으면 he have to wait for the bus. He have to wait for the bus. 뜻은 그는 버스를 기다려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 틀린 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틀린 거 두 개고요. 그 전에 먼저 여기에 in a가 안 되고 in on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뭐 얘가 hour가 아니고 hour죠. hour 그렇습니까? 그래서 in an hour 해야 되고요. 오케이, 틀린 거 두 개 빨리 찾아서 고쳐주세요. 2번하고 5번 틀렸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뭘 틀렸는지. 아, they must be a twin brothers. They must be a twin brothers. 이렇게? 맞아요? They must be a twin brothers. 여기에 어를 넣어야 돼. 이 어는 그럼 1, 2, 3 중에 뭐예요? 2번이 뭔데? 처음. 아, 처음 얘기해서 소개해 준 거니까 brothers인데 그쵸? brothers인데 그치? 그쵸? a books 뭐 이러죠? a books 뭐 이런 모양이죠? 어? a books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는데? 졸리냐? 응? 어북스라 표현이 왜 안 돼요? 응? 북스가 복수라서. 어디에 어떻게 복수가 옵니까? 아, 참 환장할 놀이시네. 그럼 여기에 없던 어를 여기다 갑자기 넣는 이유는 뭐예요? 어? They are twin brothers에 they are a twin brothers. 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아니, 여기 brothers야, 이 친구야. 어? 데이야 데이 말이 돼? 그래서 이번은 뭐예요? 바른 답이 They must be twin brothers. They must be twin brothers의 뜻은 뭐예요? 그들은 쌍둥이 틀림없다. 5번은 He have to wait for the bus.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틀렸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하, he has to. 아 답답해 죽겠네 이 무식이야. Wait for the bus. 무슨 he have to야 he have to는 he has to wait for the bus. he has to wait for the bus의 뜻은 뭐? 그는 버스를 기다리는 아니 버스를 기다려야만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1, 2, 3, 4, 5의 must 중에서 또는 have to, has to 중에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바꿔서 읽어주세요. should를 제외하고 must인데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have to로 바꿔 쓰고요. have to나 has to인데 must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바꿔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해석은 그만큼. You must come home early today. 얘는 아니라니까 should는. 그럼 이번에 must 있는데 have to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추측. 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지. 그럼 3번은, 아니 3번은 should니까 됐고. 4번은 The students have to finish their test on hours. 이는 hours가 거기 어디냐? Our. 아 진짜 너 초등학교 때 뭐 했냐? 이렇게 안 읽어가지고 계속해서 5번은 He must wait for the bus. Must S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근데 왜 must라고 이상하게 읽어? He must wait for the bu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Must. 오케이. 칼질하기. 누구는? 우리는. 언제? 반드시 9시 전에. 반드시는 빼버리겠습니다. 9시 전에. 어디로? 학교에. 뭐 한다? 가야 한다. 오케이. 우리는 9시 전에 학교 가야만 한다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Before 9.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 Okay. should를 쓰지 않은 이유를 좀 이따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왜 should를 쓰지 않았는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너는 그 노부인에게 친절해야만 한대요. 그래서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좀 이따가 must를 쓰지 않은 이유를 좀 얘기해주세요. You should be kind to the old woman. 계속해서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다. He must be very tired now. Must be very tired now. 다른 표현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생각해 두시고요. 3번도 계속해서 에밀리와 알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대. Emily and Alex have to study harder. They have to study harder. They have to study harder. 좀 이따가 여기에 has to 하지 않은 이유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에 책 네 권을 읽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은? She has to read 4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She has to read 4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녀는 지난 주말에 책 네 권을 읽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She must read four books during the last week and during 필요 없고요. 그냥 like she must read four books last weekend. 오케이. 자 그래서 1, 2, 3, 4, 5, 6 중에서 틀린 거 찾아서 고쳐주세요. 그 배웠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봐. 쭉 읽어보. She must read four books last weekend.
to read four books last weekend. 아니 여기 다 설명했잖아 여기서 여기서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러면 될까? When did she had to read? Did가 나왔는데 had겠냐? I have to read four books겠지. When did she have to read? When did she have to read four books? 됐습니까? 자, 1, 2, 3, 4, 5 중에서 have to나 had to나 must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바꿔주세요. We must go to school before 9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e have to go to school before 9 o'clock 이겠죠? 그럼 before 9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은데 We have to go to school 이었다 치자 원래 문장이 그러면 before 9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는 언제 학교 가야 되냐고 묻겠지 When When 그래서 뭐? When When We have to go to 니가 to To We, go, have, to have to go, go to school. School. 우리 언제 학교 가야 돼? When do we have to go to school? 우리 학교 언제까지 가야 돼? When do we have to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should를 왜 안 쓰고 must를 왜 썼을까? 규칙. 학교 규칙이죠 규칙 그럼 밑에 You should be kind to, you, to the other woman은 왜 must가 아니고 should일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노예는 공경해야죠 그 다음에 3번에 얘는 He must be very tired now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e have to He 그럼 뭐? He He has to Be very tired now. 그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바꿔 쓸 수 있긴 개코로 바꿔 쓸 수 있어. 여기에 must가 무슨 뜻이야? 아. 응? He must be very tired now 해서 must는 무슨 뜻이냐고?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위에 올라가서 볼까? 응? must가 해야만 한다 할 땐 have to라고 그러면 he must be very tired now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he has to be very tired now 하면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해야만 한답니다 이렇게 쓸 수 없다니깐요 어? 그 다음에 Emily and Alex have to study harder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건 Emily and Alex must study harder로 바꿔 쓸 수 있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has to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에서 바꿔 쓸 표현 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다른 표현법은 she must read four books During the summer vacation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had to read four books last weekend 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네가 아는 범.. 어 must 하려고? 아, 어. 네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지 알겠습니까? 좀 복잡하다니까 여기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한다. 시간을 절약하다 찾아왔어? 시간을 절약하다가 뭐디 그래서? Save time. Save time. 그럼 이걸 응용해서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돼.
You should save time. You should save time.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충고. 충고. 당연히 해야 할 일. You should save time. 근데 save time 이상하니까 save your time 정도 넣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돼. You should save your time. 넌 너의 시간을 아껴 써야 돼. 됐습니까? 자, 2번은 답을 몇 개 쓰란 말이야, 지금? 2번은 답을 몇 개 쓰란 말이야? 2개. 2개 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3번 문제를 내겠죠. 3번 문제는 뭐냐? 그는 어제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 했다 라는 말도 해봐야 되겠죠. 먼저 2번 첫 번째 버전 He must do his homework. He must do his 무슨 홈워크? His homework. 얘는 어디 가고 없어도 돼? English homework. He must do his English homework. 그러면 2번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He have to do his homework. His English homework. He has. He has to do his English homework. 그럼 3번은 He had to do his English homework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좀 많다 했습니다. 자, 설명은 요렇게 나눌 거예요. should에 대한 설명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들에 대한 설명 할 건데요. 그러니까 should에 대한 뭐 설명 먼저 하면 뭐 should not 뭐 먼저 부정문 먼저 설명하면 shouldn't 하겠죠. shouldn't.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이렇게 되고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뜻이야. shouldn't.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읽어봐. Don't run here. Don't run her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 You should. 읽어보세요. You shouldn't run here. Okay. Don't run here의 뜻이 뭐야? 여기서 뛰면 안 된다. 여기 뛰지 마라 라고. 이거 무슨 문이라 그래? 이런 문장을 보고 명령문이라 하죠. 명령문. Don't가 있으니까 부정명령문. 하지 마라 명령문이라 그래. 그러면 You shouldn't run 해도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뛰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가 무슨 뜻이겠어?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해야만 하니?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should do 하면 무슨 뜻인데? I should do 하면 무슨 뜻인데? 나는 해야만 한다. 그렇죠. 나는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인데 그냥 이렇게 should I do 하면 뭐겠다? 해야만 하니? 내가 해야만 합니까? 가 되는 거야. should는 뭐 단순해. 우리가 생각하던 그대로야. 그래서 별거 없어. should는. shouldn't 하면 해서 안 된다. should I 하면 제가 해야 할까요? should she 하면 그녀가 해야 합니까?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must가 무슨 뜻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이 have to나 has to라고 했지. 그런데 must not의 뜻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의 금지야. 오케이? 그런데 have to에다가 not을 넣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 have to에다 not을 넣으면 don't have to겠지. has to에다가 not을 넣으면 has to에다가 not을 넣으면 뭐겠어? don't has to. 아, don't has to. doesn't have to지. doesn't have to. don't have to. doesn't have to. 그러니까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의 불필요야 이건. 자, must가 not이 없을 때는 not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에서 얘랑 얘랑 똑같아. have to나 has to나 똑같아. 뭐 인칭에 따라서 he, she, it이 주어면 has to 씁니다. have to, has to. 다 전부 다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근데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don't have to, don't, 뭐 doesn't have to는 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문장 읽어보세요. 적으려고? 읽어보세요. We must go to school on weekdays. We must go to school on weekdays 하고 뭐하고 똑같다? We have to go to school on weekdays. Weekdays가 뭘 것 같아? 주중에 말해. 주중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뜻이겠어? We must go to school on weekday. We have to go to school on weekdays는 무슨 뜻일까? 우리는 주중에 학교를 가야 한다. 됐습니까? 우리는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야만 한다는 뜻은 똑같은 뜻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쓰는 문장은 되게 이상한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We must not go to school on weekends'는 해석해 보면 틀린 문장이야. 이런 게 어딨어?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weekends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우리는 주말에 학교를 갈 필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주말에 학교 갈 필요 없어. 이런 뜻이니까 이건 자연스럽고 말이 돼. 근데 이 되게 어색하다는 이 문장,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We must not go to school on weekends. 우리는 주말에 학교를 가서는 안 된다. 예,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가면 규칙 위반이니까 철컹철컹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안 된다고.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없다. must, 그러니까 must하고 have to가 not이 없고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때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 근데 not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not만 들어갔을 뿐이야. 근데 뜻이 전혀 달라.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야. 금지야. 어기면 벌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don't have to는 그게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는 없어. 굳이? 뭐 이거. 굳이? 주말에 뭐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we must not go to school weekends 이거 하면 벌점 먹는단 말이야. 그런 짓을 하면 그런다고 벌점 먹는 거 아니잖아. 학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의미입니다 서로. 더즌트를 이상하게 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에다 not 넣는 거 먼저 나와요. 그래서 should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should not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you 읽어볼까? you 이 문장. You should not eat too run, I too much. You should not eat too much. 이 뜻이 뭐겠어요? 넌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조언하는 거죠. 같은 표현은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라는 부정명령문을 해도 되겠죠. 뭐하고 같은 뜻이다. must 뭐래요? 뭐하고 같은 뜻이다. don't eat too much. don't eat too much 하고 같은 뜻이다. 주어가 여기에 you였기 때문에 don't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지 마. you should not eat too much 넌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돼. 두 개 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must not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적었나요? must not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입니다. 하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규칙 위반이야. 자칫 잘못하면 철컹철컹 할 수도 있어. 벌금을 내거나. 그래서 여기에 must not 있는 문장 읽어보세요. We must not smoke here. We must not smoke here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기면 뭐 낼 수도 있단 얘기야. 벌금을 낼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we don't have to smoke here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겠어? We don't have to smoke here. 여기서 한글이 잘 안 됩니까? 담배 필 필요가 없다죠. 담배 펴도 되는데 굳이 필 필요는 없어 이런 뜻이지. 같은 뜻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on't have to, doesn't have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의 뜻은 뭐예요? 너는 그녀에 대하여 worry about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잘할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설명이 끝나면 참 좋겠죠. 자, 근데 사실은 must하고 have to만 같은 게 아니고요. must하고 have to만 같은 게 아니고 must하고 have to하고 need to도 같은 뜻이야. 이 전부 다 해야만 한다는 뜻이야, 이거. 이 전부 다 해야만 한다. have to do, have to go, need to go, must go 전부 다 가야만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할 필요 없다라는 표현으로 don't have to, doesn't have to도 있겠지만 뭐도 있겠다. don't need to, doesn't need to도 가능하단 말이야. don't need to, doesn't need to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플러스 해야 될게 뭐냐?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어. need not. need not이라는 조동사의 뜻은 할 필요가 없다야. 근데 내가 분명히 need not의 조동사라 했어. need not을. 그러면 need not to go 하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당연히 안 된단 말이겠지. 아.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원형. 그래서 갈 필요 없다라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다? Need not go. Need not go. Need not 이란 조동사가 있어. 이거 시험 문제 여기다 to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에 need not, need not to라 그래요. 그래서 need not to. 동사 원형을 대표하는 게 to지. Need not to. 할 필요 없어. Don't have to do. Does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Doesn't need to do. Need not do. 전부 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여기까지 not 넣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어. 첫 번째 초록색 초록색 사각형, 또 두 번째 초록색 사각형 should 이제 의문문에 대한 얘기야. 의문문 should I 이런 식으로 must I. 오케이. 그래서 should 하고 must는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 should I go 이런 식으로 must I go 한단 말이야. should I do must I do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동사 바로 앞에 원래 나는 뭐 가야만 한 나는 해야만 한다 I must do 였는데 must I do I should do 였는데 should I do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ave to 같은 경우에는 have to나 has to 같은 경우에는 do I have to do 한단 말이야. do I have to do does she have to do have나 has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I have to do does she have to do do I have to go does she have to make do I have to finish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가 대화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그랬더니 B가 'Yes, you should.' 또는 'No, I shouldn't. I know you shouldn't.' No, you shouldn't는 뭐,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A가 해석해보면 뭐라고 물어보고 B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두 가지예요. 테이크오프가 뭘 것 같아? 테이크오프의 반대말은 풋온입니다. 푸던 입다 착용하다 take off 벗다 그러면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가 뭐겠어? 신발을 신발을 여기서 벗어도 될까요? 아 허락받는 거야? 슈드의 뜻이 뭔데? 아 슈드의 뜻을 얘기를 좀 해봐 맨날 또 뭐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하고 그냥 슈드의 뜻이 뭐냐고 응? 슈드의 뜻이 뭐야? 여기서 should의 뜻이 뭔지 물었다. 해야 한다. 그러면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가 무슨 뜻이야? 나의 신발을 여기서 벗어야 하나요? 벗어야만 하는지 의무를 물었어. 당연히 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Should I take my shoes off here? 예? 그랬더니 B가 뭐래? Yes,
You should take off your shoes here. 하면 무슨 뜻이야? 신발을 여기서 벗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주는 거. No, you shouldn't take off your shoes here. 이 뜻은 너의 신발을 벗어야지. 슈드의 뜻이 뭔지 또 물어볼게. 슈드의 뜻이 뭐야? 해야만 한다. 그러면 슈든트는? 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너 한글이 잘 안 되네. 슈드의 뜻이 해야만 한다는데 거기다 난 넣으면 뭐야? 해서는 안 된다지. 아하. 어? 아니 아까 don't run here가 뭐였어? Don't run here. Don't run here가 뭐예요? Don't run here. 안 된다. 여기서 뛰어서는 여기 없어졌네. Don't run here. 그럼 you shouldn't run here가 뭐였어? You shouldn't run here. 뛰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take off your shoes here는 뭐겠어? 여기서 신발을 벗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겠지. 예, 그 옆에 대화. A하고 B의 대화. A가 뭐래요?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그랬더니 어떤 대답도 가능하고? Yes, have to. No, I는 없어도. 아, yes, I have to. Yes, I have to. No. Yes, I have to. Go to school today. 또는 No, I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 잠시만요. 수시야 그러면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 가야 하니. 너 오늘 학교 가야만 되니? 라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Yes, have to. Yes, I have to. I는 그냥 맨날 빼먹는다. Yes, I have to go to school today의 뜻은 뭐겠어? 학교 가야만 아니, 그래, 나 오늘 학교 가야만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 I don't have to go to school today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드의 여러 가지 뜻을 찾아오세요. 최소한 뭐 서로 비슷한 뜻을 찾아오라는 게 아니야, 임마.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뜻 최소한 세 가지를 찾아오고 여기서 무슨 뜻인가. 그다음에 뭐 in time이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 5번 A의 5번 요거 읽어봐. 읽어봐. A가 주세요. 읽어주세요. 퀴어트. 퀴어트. 퀴어트의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찾아오세요. 이 단어도 찾고 이게 무슨 뜻인지. 뭐 B의 이번에 루머가 뭔지 모름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상자는 열어서는 안 되고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네. 유닛 8 형용사와 부사. 자, 형용사와 부사 선생님 설명 버전으로는 어떤 시와
어찌십니다. 어떤 이란 말에 해당되는 게 형용사고요. 어찌라는 어찌 뭐 어떻게 부사라고 하는데요. 먼저 포커스 44부터 포커스 50까지 꽤 많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커스 44에서는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는 형용사를 몇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예정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해피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해피 뭐 할까? 해피 스토리 할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해피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어떤 시, 어떤 행복한인데 형용사를 쓰는 첫 번째 방법은 해피 스토리 뭐 a happy story 뭐 더 happy story 이러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더 스토리 하고 해피 사이에 뭘 쓰겠어? 이걸 쓰겠지. The story is happy. The story is happy 하면 그 이야기는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쓰는 두 번째 방법, 형용사 앞에 be 동사와 같은 녀석을 넣어서 동사처럼 쓰는 겁니다. 행복하니 어떤 앞에 be 동사 쓰면 어떻다 된다 했죠. 형용사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꼭 be 동사만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 다른 걸 넣어서 뜻을 뭐 그 이야기는 행복하다라는 말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다른 조금 다른 표현 뭐 그 이야기는 행복해 보인다 뭐 그 이야기는 행복하게 들린다 이렇게 조금 바꿔 be 동사 is 대신에 딴 걸 넣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문장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포커스 45는 many하고 much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데요. many, much, 포커스 45, 46은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냐면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량 형용사. 그럼 포커스 45, 46을 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너한테 할 얘기는 뭐냐? Man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다? Man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다? Many books. 딴 거 되는 건 없죠.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방금 했던 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말로 풀면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6에서 some book, books, money. Some money, a books. Some books와 some money가 되죠. Some books, some money. Any도 똑같습니다. Any books, any money. Many books고요. Much money죠. Much time. 자, 그러면 아까 전에 many 뒤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되고 much 뒤에는 물론 much가 많은 이란 뜻일 때야.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많이란 뜻도 있어. 많은 이란 뜻일 때에 대한 설명이야.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이 much가 아니 much money 할 때 much하고는 달라요.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의 뜻은 많이란 뜻이야. 많이란 뜻도 있어. 근데 많은 이란 뜻일 때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많은 많이란 뜻일 때는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머치가 많이란 뜻일 때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썸은 썸과 애니는 뭐 일단 여러 가지 비교할 거리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올 수 있는 명사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 먼저 정리를 하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는 얘기야.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커스 47에 살짝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부사. 자, 이제 중학생들이 부사에 대한 개념을 잡기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n, where, how, why. 그렇지. how 중에서도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있습니까? how cold 할 때 그 how입니다. when, where, how, why. 뭐 시간, 장소, 방법, 이유죠. 풀면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어떤 덩어리가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태, 쓰임에 대해서 하겠다는데, 형용사랑 비교해서 설명, 형용사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형용사는 항상 계속해서 어떤 품사랑 연관을 맺고 있냐면요. 얘가, 선생님이 자꾸 어떤 시라고 하잖아. 그럼 어떤이랑 어울리는 말은 것이지, 것. 그쵸?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하거나 또는 비동사를 붙여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일을 해. 그런데 부사는 명사 빼고 꾸며줍니다. 명사 빼고. 그거를 의미로 얘기하면 어찌라는 말이 어울리는 게 어찌하다라는 말을 어울리죠. 어찌 어찌 뭐뭐 한다. 빠르게 달려간다. 어찌 달려간다고? 빠르게 뛰어간다고. 빠르는 형용사지만 어떤 차? 빠른 차. 빠르게는 부사야. 어찌 뛴다? 빠르게 뛴다. 그러니까 부사는 부사가 하는 여기에 쓰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쓰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동사를 꾸며줘요. 하다시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냐. 어찌 어떤 날씨 또 만들 수 있어. 어찌 어떤 날씨. 비 내리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어찌 비 내리는 심하게 비 내리는. 그래서 어찌는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부사는 뭐도 꾸며줄 수 있다. 아까 전에 부사가 동사 꾸며줄 수 있다 했죠. 부사는 또 뭐도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다. very가 대표적인 부사입니다. very cold. 어찌 cold? 매우 추운. 맞습니까? 그래서 어찌는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찌는 또 뭐도 만들 수 있냐? 어찌 어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찌 어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빠르게라는 말이 어찌시라고 했었습니다. 어찌 뛴다기 때문에 빠르게 뛴다. 근데 어찌 빠르게 뛴다? 매우 빠르게 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사는 또 부사까지도 꾸며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사는 결국 뭐 빼고는 다 꾸며줄 수 있다? 명사 빼고는 다 꾸며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은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부사가 하는 일은 결국 꾸며주는 말이야. 명사 빼고 꾸며주는 말.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사도 한번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뭐하냐. 포커스 48에서는 여기서 이제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친절하는 형용사거든요. 해피 했으니까 해피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인데 행복하게 라는 뜻이 되면 부사가 돼. 그러면 행복하게는 뭐냐? 해피리야. 그래서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는 얘기냐면 어떤 LY. 시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happy happily, lucky luckily, kind kindly. 하늘리.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야. 걔는 예외야. 걔가 일반적인 애가 아니야. 하자 하들리는. 그 기억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heavy, 무거운, heavily, 무겁게, 심하게, heavy가 뭐 심한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heavily, 심하게, 어찌 비 내린다? heavily하게 rains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는 어떤 시에다 ly 붙인다는 설명을 여기서 할 거야. 근데 포커스 48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냐면 fast 같은 얘기를 하겠단 말이야. fast나 late나 early 같은 애들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자, fast car 하면 무슨 뜻이야? fast car 빠른 차. 빠른 차.
The car is fast 하면 그 차는 빠르다죠. 근데 he runs fast 하면 무슨 뜻이 돼? 그는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빠르게. 그러니까 fast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자기 혼자 어떤 어찌를 다 하는 애들에 대해서 포커스 48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late도 마찬가지야. late morning 하면 뭘까? late morning. 늦은 아침. 그렇죠. 그러니까 뭐 11시 이때쯤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어떤 아침, 늦은 아침. 형용사야. late morning 할 때 late는. 근데 I got up late 하면 뭐야? I got up late. 내가 일어났대죠. late. 어떤 일어났어? 어찌 일어났어? 어찌 늦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late의 뜻은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자기 혼자 어떤 어찌 다 한단 말이야. lately라는 단어도 있어. 그거는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추석이나 설 때 안 만나요. 친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야. early도 마찬가지입니다. early morning 하면 어떤 아침? 일찍. 이른 아침. 됐습니까? 일찍 아침이라고 안 그러지. 어떤 아침? 이른 아침. 이슬 비 내리는 early morning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 그렇지? 이슬 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이런 노래 못 들어봤어?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은 규진이 꺼 누른 거. early morning 할 땐 형용사야. 근데 I got up early 하면 난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찌의 형태가 같은 애들에 대해서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빈도부사를 하겠대요. 빈도부사는 이거 다루면서 뭐 위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빈도부사가 들어가고 싶을 때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강조하고 싶을 때 뭐 sometimes I go to 뭐, go to the library 할까? 됐습니까? 가끔씩 난 도서관에 가요 이런 거겠죠. 하지만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가는 위치하고 같다 그랬더라?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의 빈도수사가 들어간다. 위치는 not의 위치하고 같다. 그거를 뭐 어떤 선생님들은 조비 뒤 일반 앞이라 그럽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뭐 이걸 조비 뒤 일반 앞이라 그러는데 뭐. 그건 not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빈도부사의 종류, 절대 안 하는 빈도면 뭐예요? never. never고, 항상 하는 빈도면? 항상? always. 그 사이에 있는 usually라든지, 뭐 sometimes라든지, often이라든지, hardly 이런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focus 50에서는 뭔 얘기 할 거냐? 벗다. 벗다 뭐 오프 뭐 take off 입다 put on 얘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포커스 50의 제목은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 이어 동사가 이게 이자가 두이자고 어자가 단어 어자야. 그러니까 two words로 구성된 verb에 대한 얘기야. verb가 동사를 verb라고 하거든요. two words verb에 대한 얘기야.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뭐 설명할 때 할게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형용사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어떤 시죠? 앞에서 이미 우리 제목 보면서 웬만한 거 설명 다 했어. 부사는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어찌 시라고 하고요. 자, 형용사 부사는 수식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꾸며주기 전문가다. 그러니까 보이는 보이인데 뭐 handsome boy 뭐 이런 거 cute girl beautiful 뭐 flower 이런 것들 flower
뭐 형사죠. boy, story 이런 것도 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뭐 부사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용사는 계속해서 명사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이니까 어울리는 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며, 뭐 우리말은 절대로 뒤에서 꾸며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뒤에서 꾸며주는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명사를 좀 더 보충 설명해준다. 보이는 보이인데 못생겼으면 ugly boy라고 보이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ugly란 단어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을 맺는다 라는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는 어찌시는 아까도 얘기했지 어찌하다 해서 동사를 꾸며주거나 어찌어떤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어찌어찌 해서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명사 빼고 다 수식 꾸며줍니다. 그리고 형태는 형용사에 일반적으로 ly를 붙여서 만든다. lucky luckily, nice nicely, kind kindly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다, 어찌 하다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찌 어떤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다. 어찌 어찌, 어찌 어떤, 어찌 하다. 달리다, 느리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이런 것들. 느리게, 빠르게 부사란 말이고요. 그래서 꾸며주면서 수식하여가 꾸며주면서 어떤 동작, 동사죠. 동사 또는 상태, 형용사죠. 어떤이죠. 그래서 어찌하다, 어찌어떤 이런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을 한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white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 white 하면 물론 명사로서 뭐 흰색을 명사로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시로서 어떤 하얀이라는 뜻도 있죠. This is a white umbrella. 이것은 하얀 우산이다. 어떤 우산? 하얀 우산. 엄브렐러가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요. 근데 형용사 쓰는 방법 또 있다며. 그러니까 this is a white umbrella 해도 되고 이 문장은 this umbrella is This is a white umbrella나 This umbrella is your 뭐래? white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This is a white umbrella. This umbrella is white. 똑같은 얘기죠. 지금 여기에 있는 white는 This is a white umbrella 할 때 white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하지만 This umbrella is white는 비동사랑 합쳐서 마치 무슨 시처럼 쓰인다? 하다시처럼 동사를 구성할 때 형용사 앞에 비 어떤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만드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 쓰는 방법이 지금 몇 가지 있다는 설명하고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다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 어떤 우산, 흰 우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걸 나중에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라고는 문법적인 용어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부사입니다. They walked slowly. slow 한 뭐예요? slow. 슬로우 볼 한 뭐예요? 느린 공. 그렇죠. 슬로우는 어떤이죠. 근데 거기다가 어떤에다 ly 붙이니까 어찌 느리게. 오케이. They walked slowly. 그들은 어찌 걸어갔다? 느리게 걸어갔다. 천천히 걸어갔다. 지금 이제 어찌시가 하는 일이 어찌하다도 되고 어찌 어떤도 되고 어찌 어찌도 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겠다. How? How did they walk? How did they walk?라고 물어보겠죠. 걔들 어떻게 걸어갔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걸어갔다? 느리게 걸어갔다. 천천히 걸어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부사가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와 양을 나타내는 어떤 시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자, 그럼 many하고 much 이거 합쳐서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A lot of 또는 lots of 얘들은 a lot of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s, money. 그렇죠. 됐습니까? many도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much도 될 수 있는 게 a lot of, lots of고 many는 many books 여기에는 there are many people이 보이죠. people은 뭐의 불규칙 복수형? people 자체가 지금 복수형이죠. 단수형은 뭐였더라? person.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열심히 복습하네요. person. 가르치는 맛이 나네요. 물론 persons라는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there are many people, many books처럼 many people이 와 있는 거죠. many books 밖에 안 되니까 many person 안 되고요. many people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any book books money 중에 much book books money 중에 much money가 딱 보이네요. they don't save 그들은 저축하지 않는다. much money 많은 돈을 much 뒤에는 book books money 중에 money 밖에 안 되죠. 양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many는 개수가 많은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고 much는 뭔가의 양이 많다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ome과 any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some과 any는 기본적으로 뜻이 같아요.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이야. 기본적으로 둘이 같은 뜻이야. 근데 some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긍정문, 권유의 의문이라고 돼 있는데 뭐냐? some은 일반적으로 not도 없고 그리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인단 말이야. 긍정문이란 말이.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속에 some이 쓰인다. I have some money 이런 것처럼. I have some friends. 그러니까 둘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뒤에 올 수 있는 것도 똑같아. some 뭐하고 some books와 그 다음에 some money가 가능하죠. 뭐 many도 정리하면 many books 밖에 안되고 much money 밖에 안된다. 하지만 some이나 any는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가 가능하다. some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any도 마찬가지 any books, any mone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ny는 자 아까 전에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인다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해놨다? 긍정문이라고 했죠.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속에 쓰인다. 됐습니까? 반면에 any는 거꾸로 어떻거나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사용됩니다. not이 있거나 또는 I don't have any money. 'I didn't read any books' 이런 식으로 'Did you read any books yesterda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죠. some은 not이 없으며 동시에 묻지도 않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문장 속에 some이 쓰인 겁니다. 'I have some friends' 옆에 예문으로 가면 she gave 그녀가 줬는데 me에게 무엇을 some flowers 그녀가 나한테 꽃몇 송이를 줬답니다. 여기에 not 없죠. she didn't give도 아니죠. 그 다음에 did she give you some flowers 라고 묻는 문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some이 사용됐단 말이야. 근데 밑에 보면 did you take any pictures 너 사진 좀 찍었냐 이러고 있죠. 묻는 문장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안 찍었으면 뭐라고 대답하냐. no I didn't take some pictures 하겠어? any pictures 하겠어? no I didn't take 무슨 pictures?
didn't 할 때 얘 보여요. 그러면 no, did you take any pictures? 라고 물었는데 사진 안 찍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No, I didn't take any pictures. 여기는 묻는 문장이라서 any 쓴 거고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any 쓴 거죠. Did you take any pictures? No, I didn't take any pictures. 사진 좀 찍었어? 아니, 사진 조금도 찍지 않았어. 사진 전혀 안 찍었어. 자, 그리고 권유의 의문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냐?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어.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줄 거는 커피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커피를 상대방한테 권했을 때 상대방이 아니 커피 말고 오렌지 주스 주세요 이러면 당황스럽겠지. 그치? 그래서 자, 상대방에게 웬만하면 yes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want some coffee? 자, 규진이가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한테 뭐라고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냐? 웬만하면 yes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얘기해라. 이런 무언의 암시야. 자, Do you want some coffee는 분명히 Do you want고 끝에 물음표도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이야? 평소문이야? 의문문이야? 의문문이죠. 근데 선생님 묻는 문장에 N이 쓴다면서요. 이럴 때는 안 쓴단 말이야. 웬만하면 뭐라고 대답해라. 자, 여기 권유의 의문문이란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을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Do you want some coffee? Yes, I do. 커피 좀 원하세요?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거든 이란 말이 숨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빈도부사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숙제 밀리지 말고 하시고요. 예.